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함께하는 아 찬양이 들리네 김영진 전사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도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쉬지 말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찬양하는 것이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모르는 찬양을 접할 땐 어떤가요? 막상 따라 부르기도 힘들고 어려운 리듬과 멜로디에 벽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찬양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중 한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과 진리로 함께하는 아 찬양이 들리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기수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기수 장로입니다. 네, 권순홍 장로님. 안녕하세요. 최용유 장로님. 안녕하세요. 최용유 장로입니다. 한우정 사모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부르는 찬양에는 말씀을 인용해서 만든 가사가 많거든요. 네, 특히 이제 주로 시편을 자주 인용하고 하죠. 그 이 시편에는 여러 가지 찬양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묵상하며 찬양하는 것. 예, 이 방법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좀 익숙한데 찬양을 묵상한다는 건 조금 생소하시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이 찬양이 말씀으로 된 가사라면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번 다가가 본다면 우리가 처음 듣는 찬양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듯 찬양을 묵상하고 그러면 그 찬양이 우리가 같은 찬양일지라도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찬양도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찬양에서 몇 개의 단어를 뽑아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녁 노을, 하나님 자녀, 꿈을 꾸는 삶, 모든 시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장로님께서 혹시 마음에 탁 꽂히거나 와닿는다 하는 게 있으시면 하나씩 고르셔가지고 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짧게나마. 그래서 나눠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네, 그러면 그러면 최용우 장로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를 뽑으셨고요. 네. 예, 모든 시간. 예. 이기수 장로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뽑으셨습니다. 예, 저는 꿈을 꾸는 삶. 꿈을 꾸는 삶. 네. 예, 요거를 가지고 한번 스스로 개인의 삶에 비춰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가 되어서. 뭐 처음부터 성도가 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성도의 반에 들어서 믿음생활 하게 된 건 너무 기뻐서 저는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예,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시골에서 농촌교회 다녔는데 그 후에 그 이후에 쭉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은 주님께서 늘 항상 나와 함께 꿈을 주고 또 비전을 주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꿈을 꾸는 삶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삶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는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가지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골랐습니다. 네, 저는 저녁 노을이 남았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전혀 못 느끼고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자연, 저녁 노을이 질 때나 모든 예쁜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봤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하신 세계가 참 아름답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요즘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남은 이게 저녁 노을이 딱 저에게 잘 맞게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해봤는데 이 단어가 다 들어가는 한 찬양이 있어요. 네, 그 찬양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 합니다. 네. 찬양을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바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아, 네, 은혜라는 찬양을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제가 먼저 한번 부르고 또 장로님께서 한번 부르고 이렇게 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것들이 두 생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예 좋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둘 셋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 다음 줄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한번 해볼까요? 둘, 셋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네 좋습니다 변하는 계절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함께 해보겠습니다 둘 셋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네 좋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서 3절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네 같이 해볼게요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4절이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무렵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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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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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떠셨을까요? 네, 저희가 앞에 이렇게 단어를 뽑아서 개인의 삶에 적용시켜서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찬양은 송경민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양인데 우리가 부를 때는 그분의 찬양을 대신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묵상하는 방법으로 찬양을 한번 접해보신다면 처음 듣는 찬양도 가사를 보며
우리가 다가가기가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방금 연습했던 것들을 장로님들께서 뽑으신 단어들을 그 부분들 솔로로 해서 저희가 한번 하모니를 이뤄서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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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였소 아멘.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멋지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은혜의 시간이셨나요? 네 영과 진리로 함께하는 아 찬양이 들리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진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